1년에 한 번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거나 헛걸음시키는 날, 만우절. 이날을 위해 세워놓은 계획이 있으신가요? 만우절은 16세기부터 시작됐는데요. 역사가 긴 만큼 세계에는 기상천외한 거짓말들이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요, 유명한 햄버거 가게에서 왼손잡이를 위한 햄버거를 출시했다. 이상기온으로 나무에 스파게티면이 열렸다 등이 있었습니다. 재미있죠? 거짓말에도 용서되는 특별한 날이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. 바로 공공기관의 장난 전화기. 지난해 광주지방경찰청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76건.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어 해마다 처벌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허위신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. 지난해 활발하게 홍보한 덕에 만우절에 접수된 허위전화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. 하지만 이런 허위전화는 평소에도 안 하는 게 좋겠지요. 카드 뉴스였습니다.